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기린영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오늘도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 하락 전환하며 파란불로 마무리했는데요.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세와 또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된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불안정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증시 또한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으로 투자 협력을 다각화시키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선 현대차와 LG화학 그리고 기아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요일에 주식술술, 월요일에 주식술술, 네, 오늘 이분과 함께 술술 풀리는 주식 전략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른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예 전문가 서른지라고 합니다. 아, 제가 사실 오늘 다래끼가 나서 쉬어볼까 했는데 못 쉬더라고요.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방송을 나오게 됐는데 오늘 증시도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많이 우중충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또 내일에 태양이 뜨잖아요. 또 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내년까지도 우리가 좀 준비해보는 그런 시장을 위한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참 쉽지 않은 한 주의 시작이었는데요. 대표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 오늘 일단 시장 리뷰 같은 경우는 전일 금요일 미증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증시 역시도 이 실적 영향을 좀 받으면서 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던 반면에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하락세를 보이는 장세였어요. 또 업종별로 거기에다가 또 세분화돼서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역시도 증시에 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긴축 정책을 계속 이어가느냐 이제 잠깐 쉬느냐 이거를 이제 타이밍을 논의를 해야 될 때인데 네. 긴축을 유지하기에도 시장이 불안정하고 거기에다가 좀 멈추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국내 주요 지수 역시도 약간의 반등세를 살짝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채 흐름이 좀 약세 쪽으로 치우친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도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뒤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 열심히 좀 지지를 잡아주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깨졌어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주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거래량을 나타내거든요. 자, 7월 달, 이제 8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고점을 찍었던 그때 지수 때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요번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셨을 때 당연히 고점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죠. 그때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400포인트 내려올 때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버텼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올라가겠지, 팔진 않겠어 하면서 버텼는데 결국 2400포인트가 깨지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된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스피 전반적으로의 하락세는 투자 심리가 버티다가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어서 종목별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시장 투자 심리가 악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겐세일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자, 어디까지 내려올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좀 더 뭐 하락세가 가중되면은
연초 부근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금 2250포인트 중심으로 이걸 지지를 잡아주느냐 이게 관건이고 당연히 이제 덩치가 큰 종목일수록 지수와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좀 시가총액이 크다 하는 종목이라면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제대로 된 타이밍에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타이밍 잡기 힘들잖아요. 그런 타이밍은 매일매일 시장을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톡방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외인 중심으로도 코스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유효합니다. 게다가 코스피와 달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7, 8월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코스닥의 고점은 어느 정도 맞추고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800포인트가 깨졌죠. 이후에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시장 흐름에 맞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쪽이 비교적 건강하게 좀 뭐랄까 사전적인 의미로다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반등세 역시도 코스닥 쪽에서 좀 더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가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지금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까지는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잡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신다면은 제가 또 좋은 종목, 업종까지도 같이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까 방송뿐만 아니라 톡방 이후에도 입장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또 준비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PPT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 주 전체적으로 특별한 반등은 또 기대하기가 어려울까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이제 네.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상승 추세로 네.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네.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승은 아니고 테마성 반등.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한 전략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자 한 줄로 좀 요약해보자면 약간 제가 감정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연기 잘하시는데요? 잘했나요? 좀 네. 발연기 같았는데 혹시 다모를 보셨던 분들은 이 명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네. 오늘 증시를 어떻게 좀 한 줄로 표현을 해볼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뭐 하락세를 예상했지만 하락세는 보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좀 여유로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장 참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이슈들 속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들 함께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스캔 하시면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극동이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네. 일단 20% 급등했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쳐야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특징주도 기대가 정말 되는데 오늘 특징주들은 또 어떤 걸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자 일단 극동유화 얘기가 나와서 먼저 다뤄볼 텐데요. 네네.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 관련해서는 좀 테마성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접근을 해주시면은 짧게나마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라크 소재의 미군 공군 기지에 자폭용 무인기 이제 드론 공격이 또 한 번 발생을 하면서 뭐 드론 테마주도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강세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전쟁 관련해서 극동유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제가 17%나 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급동유화뿐만 아니라 흥구석유까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조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대응하시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많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급동유화 쪽으로 제가 무게를 좀 더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 다음날 바로 매수를 하셨는지 바로 17% 이상 또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그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유가 연동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을 같이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지금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어서 혹시 전쟁 관련해서 여러분들 유가에 좀 연동되어 있는 유가 관련주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마냥 올라갈 것 같았는데 바로 빠지는 그런 좀 당혹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성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톡방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동유화 말고 또 준비해오신 종목 따로 있을까요? 네, 저 요번에 오늘 월요일에 또 갑자기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죠. 맞아요. 이게 또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 스킨병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질병, 가축과 관련된 질병 관련주들은 거의 5월 달에는 대부분 많이 올라옵니다. 네. 5월 달에 이상하게 돼지열병이 정말 많이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도 또 이제 한시적으로 대응하기에도 괜찮은 업종 그리고 테마인 게 바로 이 백신 및 방역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 계절에는 잘 나타나진 않아요. 봄철에 많이 나타났는데 이 가을에 또 이제 소를 또 공격하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모기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해서 이런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진을 제가 준비했다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약간 이제 돌기식으로 약간 오돌토돌 올라오는 피부병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치사율도 높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제 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점도 이번에 주가 급등세를 유발할 수 있었던 촉매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원으로 보면은 지금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첫 발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서만 좀 국한된 질병이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200만 마리나 질병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방역하면 K-방역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만큼은 이렇게 유행이 퍼지진 않겠지만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작년도에 인도에서 그만큼의 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피해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당연히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어서 이번 역시도 좀 테마성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대성 미생물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거의 사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갭을 발생하고 오늘 팔지를 않았어요. 매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종목 내가 사고 싶어 하더라도 누군가가 팔아야지 그걸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판 사람이 없으면은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점상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성미생물 지금 이렇게 상한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 난 사람은 시장에 많이 없는 그런 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만 원에서 약 2만 5천 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 21년도까지는 이제 구름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양운입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요거에 지지를 잡고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술적 차트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파란 색깔 구름들이 중간중간 끼어 있죠. 그래서 음운. 그래서 이게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은 상승세를 좀 자제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박스권으로 보자. 그리고 이 테마성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2만 5천 원까지의 상단은 일단은 열어둘 수 있지만
확실히 2000년도, 2020년도 들어서면서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 자체를 단기적으로 낮춰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뭐 대성미생물, 뭐 점상 나와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무엇을 사야 되느냐 했을 때 준비해본 게 일단 중앙 백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중앙 백신은 오늘 장 중에도 충분히 매물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신규 매수 진입까지도 가능해졌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런 테마가 발생을 하고 뭐 상한가가 가고 변동성이 커졌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소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물릴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안 들어가면은 내가 영원히 못 살 것 같다라는 좀 느낌도 드실 텐데 그러면 언제 사는 게 가장 적기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 당연히 이제 분봉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 회색깔 이제 기준선 지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갭이 발생을 했고 매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 초반부터 바로 대응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 좀 내려올지 매물이 어느 정도 빠질지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해주시고 일단 1차적으로 9시 반 정도의 지지를 한번 잡아줬습니다. 근데 그러고 반등세가 나왔지만 이 이슈 자체가 좀 소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 더 열광하는지는 조금 더 시장이 어느 정도 관망세를 추가적으로 보여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지지를 잡아줬을 때 22평선과 기준선까지 지지를 잡아주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적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은 분봉을 보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업으로 내가 오전에 자유롭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접근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장중 대응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오전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받아보신다면은 테마성으로도 접근하셨을 때 충분히 좋은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극동유화와 대성미생물, 또 중앙백신 단기 대응에 집중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특징주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히든 종목 어떤 걸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뭐 내일 올라갑니다, 내일 모레 올라갑니다 그런 좀 약간 감언이설 같은 말보다는 네. 정말 안정적으로 내가 이거 정말 매수해서 확실하게 좀 수익 좀 봤다라는 그런 네.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번 년도 거의 다 지나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 맞이해서 우리 이제 연초. 네.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유망 섹터를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네. 경기의 선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2024년도에 핫한 거는 이미 2023년도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2024년도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해보자라는 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 종목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 또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이란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자 주간 증시 운세 시간인데요. 아 정말 정말 할 일 없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 운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꽤나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자, 기회는 새와 같은 것, 날아가기 전에 꼭 잡아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어딘가에서 기회는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팔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이란도 걸쳐져 있고 뭐 이제 미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더 이상 소규모가 아니라 정말 대규모,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쟁이 나타나면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전쟁 나면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은 모든 게 많이 무너져요. 다 부셔지고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롭게 세우고 재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전쟁 자체를 안 좋게 볼 것만은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포착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잡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개별적인 업종에서는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 같이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국내의 빅테크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도 좀 준비를 했는데 정말 실적이 일정 자체가 너무 빡빡해요. 당연히 이제 뭐 어떤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오고 어떤 기업은 또 부진하게 나오고 이렇게 종목별로 엇갈린 주가 흐름이 나타나면은 지수 전반적으로는 거의 평행하게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수 자체에 대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개별 업종과 종목으로 여러분들 더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뭐 금리를 올리는지 동결을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그 여부 자체도 미국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실적 이벤트를 딱 이렇게 모아왔는데요. 정말 많아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의 뭐 이제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실적 발표가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또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금융주들 실적 발표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쭉 나오는데 거의 이때는 뭐 빅테크도 있지만 가치주들 중심으로 상당히 좀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 위주로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LG 그룹주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동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자, LG 그룹주들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고 또 현대 그룹주 역시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메타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안 들키고 있다 보니까 방향성이 좀 안 맞아서 혹시 제가 말은 뭐 삼성물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찍고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뭐 페이스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메타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수요일도 역시 이벤트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목요일은 인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주요 기업 중 하나인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고요. 뭐 삼성 그룹주들도 쭉 발표가 있어서 요 내용들 내가 실적 이벤트 좀 타임테이블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톡방에다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 아니라 다른 날에 언제 또 실적 발표를 합니까? 라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실적 발표 자체 타임테이블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금요일에도 LG전자를 중심으로 뭐 기아 실적 발표도 있어서 이번 주 자체는 실적 발표로 그냥 쭉 한 주를 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중에는 기업 실적을 잘 내는 기업도 있겠지만 실적 자체가 좀 부진한 기업도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지수에 지금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지수는 오히려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기준금리 변화 추이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딱 히스토리를 준비해봤는데, 자, 2000년도. 자, 이때는 이제 닷컴 버블이 발생했을 때였죠. 한참 뭐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자산 가격들이 싹 무너지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그러고 이제 2004년도부터 2006, 7년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동결을 했다가 경제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 2009년도에서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쭉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결을 하고 2012년도까지 소폭 올렸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투자 심리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비 심리까지도 악화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물건을 안 샀어요. 이때는 디플레이션,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를 걱정할 때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를 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이제 디플레이션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금 급격하게 올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거는 당연히 역사적인 흐름을 반드시 조금 이제 참고를 해가면서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요 정도 금리 수준, 약 4%일 때 거의 증시가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도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기준점이 됐었던 4%대 금리 때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증시 역시도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좀 낮출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충분히 더 올랐던 그런 사례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올리기보다는 내릴 확률이 높고 그래서 언제 내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숨 고르기로 약간 동결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어느 시기에 금리를 인하할지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라서 요번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좀 불확실성은 여러분들 좀 동결 쪽으로 무게를 두시고 또 동결을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주 그리고 피해를 받는 주가 엇갈릴 수 있어서 반드시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변화 추이 준비해봤는데요. 계속 기준금리만 하면 지루하니까 이거는 제가 톡방에서 좀 올려드리고 자세하게 설명 같이 좀 부연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관련주를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좀 시황적인 내용이 좀 많이 길었기 때문에 숨 고르기 시간으로 톡방 어떻게 입장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앵커님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여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노란 톡방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은행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 뭐 이제 동결을 하고 인하를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내가 은행 관련주를 왜 봐야 되는지 일단 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를 이거 좋아요라서 사는 게 아니라 왜 사야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는 사계절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뭐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오늘 처음 들으셨으면 제대로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주식시장에는 사계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이런 순환매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자체의 순환매 유입 이 업종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증시 사이클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금리정책 사이클 수혜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동결 이후에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업종의 특성이라고 죄송해요. 금리 인하. 그래서 업종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앞으로 이 업종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다가 금리 정책적인 사이클 역시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박자가 맞춰져서 제가 은행 관련주로 준비를 해보았고 당연히 뭐 은행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겠지만 유달리 잘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유달리 잘 가는 애들을 좀 선취매해서 여러분들이 좀 줍줍 하시면은 또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종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증시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계절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금융장세가 사계절 중에 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장세에서 넘어가서 실적장세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증시에서는 여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장세에서 역금융장세로 넘어갈 때는 가을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로 넘어갈 때는 겨울, 춥죠. 우리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날씨가. 그래서 겨울은 역실적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느 위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역실적 장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실적 장세의 특징을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실적이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는 시장인데 자 그러면 사이클상으로 제가 이 흐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금융장세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돈이 유입돼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라고도 불리우고요. 중앙은행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금융장세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꽤나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금융장세의 성격을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자산 가격이 그렇게 크게 급등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사계절의 불투명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미친 듯이 떨어졌죠. 거의 제로금리까지 떨어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뭐 채권 매입에다가 기업 어음까지도 뭐 매입을 해주면서 금융장세가 도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증시가 쭉 빠졌었죠. 코로나 때 쭉 빠지다가 급반등에 성공한 거는 금리 역시도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루트로 유동성 공급이 됐기 때문에 금융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금융장세, 이제 돈이 들어와요. 뭐 투자자들한테도 돈이 들어오죠.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거예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지원금 같은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일단 소비자, 투자자들 중심으로도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왔던 시기였고, 당연히 이 돈 역시도 기업한테도 들어가게 되죠.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도 하고, 기업 역시도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돈을 통해서 열심히 신사업뿐만 아니라, 투자도 다양하게 하면서 실적 장세가 도래를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점점점 개선세를 보이면서 눈에 가시화된 실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금융장세 때는 대부분 다 오릅니다. 근데 모두 다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쭉 오르다가 한두 명씩 이제 뭐 빠지게 되죠. 나는 이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하면서 한두 명씩 좀 이탈되게 되면은 진짜 남아있는 그 기업들, 뭐 마라톤으로 하면 마라톤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업들이 이 실적 장세에서는 정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주기를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금융 장세보다 오히려 실적 장세가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래서 이 실적 장세에서 내가 제대로 수익을 보려고 좀 준비했던 종목들은 그래도 2, 3년 정도는 보유하셔야지 최대한의 수익의 극대화를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장세면 막 다 잔치예요. 막 증시도 다 오르고 막 너도 나도 다 돈을 버는 시기인데 당연히 돈이 쭉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은 지금 우리의 가장 공포를 유발시키는 그게 나타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요. 자, 인플레이션은 건강하게 그리고 계단식으로 쭉쭉쭉 경제 성장과 함께 비례적으로 오른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야 돼요. 시장이 돈을 번 만큼 그만큼의 물가 상승률도 동반이 돼야 되는데 급격하게 나타나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갑자기 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내가 시장 가서 장을 봤을 때 만 원 안에 시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뭐 내일 모레 이 만 원으로 충분했던 그 시장에서 뭐 2만 원, 3만 원의 돈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해요. 시장에 쭉 풀어줬던 돈을 은행으로 집중을 시키는 거죠. 자, 금리가 오르면은 예금 금리도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올라요. 자, 일단 뭐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았던 상황에서는 아니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도 딱히 뭐 이렇게 수익이 크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예금하려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 쪽으로 금리를 동반해서 예금액이 쭉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근데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금리도 오르죠.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좀 받아보려고 하려는 그런 심리 역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은행 쪽으로 화폐가 집중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시장에 쭉 풀어놨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하면은 역금융 장세가 도래하게 돼요. 금융장세 같은 경우는 시장에 돈을 풀었을 때 나타나는 장세이고 역금융장세는 반대로 시장에 돈을 회수했을 때 그래서 거의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타나거나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사이클이 드러났을 때 역금융장세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가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을 생일이거든요. 10월 생일인데 가을 참 좋지만 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에서의 가을은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습니다. 점점 이제 수익 실현하려는 그런 욕구들도 강해지고 맨 계속 갈 것 같았던 여름처럼 뜨거웠던 그런 종목들이 이상하게 계속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가나 안 가나 약간 갸웃갸웃 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가을의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완전히 춥진 않은데 살짝 쓸쓸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역금융 장세 자체는 투자 심리가 한층 좀 꺾이는 그런 장세여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관망하려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시장에 돈도 없어요. 금리 인상으로 은행으로 쭉 돈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돈도 없고 가을이면 이제 결국엔 겨울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역실적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적이 잘 나타났던 기업들도 결국 투자도 약해지고 금리도 오르면은 기업 역시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의 투자나 사업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역실적 장세가 도래하게 되는데 지금이 역실적 장세라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이 아마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초반부터 제가 역실적 장세라고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자체는 이번 연도에는 크게 잘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이 내년에도 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된다.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은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내가 너무 좋아했던 기업인데 실적이 별로였네? 라는 거에 너무
실망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조금이나마 잘 내는 기업이 확실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사계절을 봤는데 지금은 겨울이고 이제는 봄이 옵니다. 여러분들 춘삼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고 거기에 맞는 금융장세에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기준금리를 볼 텐데요. 금리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금리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00년도부터 해서 이때 제가 닷컴버블이라고 했었죠. 자, 닷컴버블 때 증시가 쭉 빠지면서 자산 가격이 붕괴돼서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유럽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는 다시 금리를 올립니다. 시장이 좋아 보였거든. 경기가 괜찮아 보였거든. 그래서 금리를 올렸지만 이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소폭 증시나 뭐 시장 상황이 나아진 듯 했지만 결국에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쭉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해서 지금 급격하게 올린 상황인데 확실히 유럽 그리고 잠깐 나왔는데 미국까지 해서 우리나라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금리를 크게 올리려고 하진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올렸으면 진작에 올렸어야 됐는데 올릴 생각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우리는 이제 계속 동결을 유지하고 있죠. 동결을 유지하는 상황에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클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아, 내가 이거를 사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지잖아요. 일단 금리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혹시 기준금리 변화 추이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조금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톡방 입장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앵커님한테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해보신 분들께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코덱스 은행 ETF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코덱스 은행 ETF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을 한 대 묶어가지고 이제 펀드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주식형 펀드입니다. 이 동향을 보면은, 은행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향에 대해 아실 수 있는데요. 금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쭉 떨어졌어요. 이때인데, 금융위기여가지고 같이 동반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그러고 나서 금리를 좀 인하는 그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세를 보였고요. 자, 이후로 여러분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은 대단히 급변하는 금리 정책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2015년도 이때가 제가 또 디플레이션 물가가 오히려 안 올라서 걱정이었다.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안 사, 물가가 안 올라, 소비를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가가 같이 올랐죠. 은행주들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부 차익 실현 이제 또 매물이 나오면서 요때는 이제 코로나 그리고 요 좀 하락세가 동반됐을 때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됐을 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금리 인하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가의 반등세도 좀 강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상승 추세는 아니에요. 확실히 이 가치주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박스권의 동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너무 지쳤다. 나 이제 뭐 시장에서 얘 오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고 이렇게 너무 힘든 시장 이런 종목 말고 나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시장의 사이클에 맞게 컬러감에 맞게 그런 업종과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은행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가치주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 조금 더 나는 안정적이고 차분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종목
힌트를 좀 드려보자 하면 이제 서울 소재의 상호 저축은행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다 나왔어요. 사실 은행 종목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번 연도 상반기에도 은행들 뭐 파산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은행 뭐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부실한 은행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파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은행들은 정말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는 더 이상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아닌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서의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치고 빠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기업은 힌트로 서울 소재의 상호 저축은행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22년도 9월 달에 정점을 찍었다가 실적이 좀 다운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2분기 때 실적 대비해서는 확실히 방어율이 너무 좋아요.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실적은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요 주주 증권 소유 상황에 대해서 보시면은 5월 달부터 5월 8일부터 5월 11일 장내 매수가 발생을 했어요. 주요 주주들이 줍줍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취득 단가 같은 경우는 9,187원이어서 9,000원대에서 주요 주주들이 줍줍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업의 내부 사정은 기업 내부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 매수세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5월 25일부터 6월 달까지 계속 9,000원대에서 매수를 장내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요 9,000원대 부근이에요. 그래서 주요 주주가 매수한 단가 정말 황금 단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타이밍 맞춰가지고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서 자 기술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000원의 단가이고요. 지금 살짝 반등 시그널이 나타났는데, 자, 사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파는 시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에 대해서도 톡방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서른지 대표님과 함께 더 많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톡방 입장해주신 분들 한해서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면 정확히 어떤 자료들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했던 방송 자료들 제가 미처 시간 관계상 설명 네네. 못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PPT 자료를 같이 좀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내가 어느 쪽을 좀 주력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개장 전에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대응해 주시면은 이 힘든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 뭐 장 마감하고 나면은 주린이 분들 너무 많잖아요. 이 주린이
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 역시도 이제 꾸준히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매일 하루에 하나씩 가볍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많은 게 쌓여 있을 겁니다. 그 시간까지도 같이 해주시면은 우리 원데이 투데이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오랫동안 매매하실 생각으로 같이 해주시면은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전략과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